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말을 잘하는 원어민 강사 로라입니다.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초중고대를 다 나왔고요. 원래는 한국말을 굉장히 못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국말을 잘하게 된 원어민 강사입니다. 전에 뭐 강남 파고다에서 그다음에 신촌 YBM에서 그리고 지금은 리얼 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. 네, 콩글리시, 잉글리시를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굉장히 영어인 것 같지만 영어가 사실은 아닌 영어를 굉장히 쓰는 경우가 많아요. 이런 표현을 만약에 외국에서 쓴다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죠.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되게 잘못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는 그러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또 가끔 한국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만약에 그 표현을 미국과 외국에서 썼을 때 정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요. 또 정말 올바르지 않은 굉장히 무례한 표현일 수도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. 그런 표현들을 쓰면 굉장히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은 굉장히 창피해질 수 있겠고 상대는 굉장히 무례하다는 느낌을 들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표현들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콩글리시는 사실 안타깝게도 영어가 아니죠. 근데 우리는 영어를 외국에 나가서 뭐 여행을 한다든지 또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서 사용하려고 영어를 배우는 거잖아요. 근데 외국인이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한다면 나 또한도 굉장히 자신감이 줄어들 거고요. 나는 영어를 하고 있는데 상대는 못 알아듣는다면 너무 굉장히 자신감을 잃겠죠?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원어민들이 진짜 쓰는 그런 쉬운 영어들로 우리가 배워야 한다. 그런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. 남녀노소, 그쵸? 정말 불문하고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젖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표현들이 많거든요. 그런 표현들을 뼛속 깊이 이 묻어져 있는 그 표현들을 다 제대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진짜 영어로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여러분 콩글리시, 잉글리시의 로라입니다. 네, 여러분 콩글리시는 안타깝게도 영어가 아니에요. 우리는 진짜 영어를 해야지만 정말 외국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정말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. 진짜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로라였고요. 감사합니다. 검색창에 나라자.com을 검색하세요. 기초 영어, 중국어 공부는 나라자.com에서.